안녕하세요. 자, 이제 동형 모의고사입니다. 동형 모의고사가 무슨 말이냐 이렇게 묻는 분도 계시던데 똑같은 형태다 이 말입니다. 동형, 동 같을 동자 형태가 같다. 즉 실제 시험하고 똑같은 형태의 모의고사라는 뜻입니다. 뭐 문제가 실제 이렇게 똑같이 나오면 좋겠죠. 근데 문제는 똑같은 거 한 문제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여야만 유사하게 풀 수 있는,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지, 이걸 답만 암기한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형모의고사가 4회분인데 9월에 1주부터 4주 4회분인데 1회, 오늘 1회분이어서 1회는 비교적 쉽게 출제했습니다. 마지막 4회는 어렵게 출제했습니다. 마지막 회차는. 그래서 쉬운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어려운 거 너무 사이드에 있는 것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정확하게 다 이해하고 있다면 실제 시험에서도 80점 이상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 30점 나오면 실제 시험 몇 점 나오냐? 그건 진짜 알 수가 없죠. 그런 거 쓸데없는 질문 하는 분이 있어. 이거 지금 모의고사 이거 40점 받았는데 합격하냐 불합격하냐? 그거 알면 제가 점쟁이하지 이렇게 강의하고 있지는 않겠죠. 그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서는 또 긴장하고 이러면 실제 시험이 더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굉장히 압박감을 느끼거든요. 만약에 마킹 잘못하면 완전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꾸준히 많은 모의고사를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계속 연습을 해야 실전은 연습처럼, 연습은 실전처럼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1번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이 중개 대상물은 이 문제가 그대로는 안 나올지 몰라도 한 문제 반드시 출제되죠. 중개상물, 중개상물은 한 문제 반드시 출제됩니다. 1번,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이게 소위 권리금이라고 하죠. 권리금은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이 있는데 이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중개상물이 아니니까 아무나 중개하고 돈을 많이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다. 중개대상물은 중개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고 중개를 업으로 할 때는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받죠. 중개보수 규정 적용 안 받으니까 많이 받아도 된다. 그 다음에 2번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중개상물이 될 수 없다 했는데 될 수 있다. 판례입니다. 1, 2번 다 판례입니다. 판례. 그 다음에 3번 동산질권은 중개상물이 아니다. 기출문제입니다. 그렇죠? 부동산이 중개상물이지 동산질권, 권리질권, 질권은 동산이나 권리에 대해서 설정하는 것이니까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아파트에 대한 추첨기일에 신청을 하여 당첨되면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입주권, 중개상물이다 했는데 아닙니다. 이 분양권, 입주권이 있는데 분양권, 입주권,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은 미래의 건축물로서 중개상물입니다. 그러나 이 입주권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은 이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입주권은 추첨, 당첨 이런 말이 들어가면은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추첨기일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건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영위법상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중개상물이죠. 관리처분 인가 이런 말이 들어가면 중개상물이 되겠습니다. 입주권이라는 말만 가지고는 중개상물이다 아니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용어정의와 중개대상물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조문에 없는 판례가 출제되기 때문에 항상 해마다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게 중개대상물하고 용어정의입니다. 그 다음에 5번 20톤 미만의 선박은 중개상물이 된다 했는데 20톤 미만의 선박, 20톤 이상 선박 모두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20톤 이상은 어제 부동산이지만 대통령령에 규정이 없어서 중개상물이 아니고 20톤 미만인 경우에는 동산이기 때문에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옳은 것은 했는데 옳은 게 더 어렵죠. 틀린 것보다 오지선다형은. 자,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올해 처음으로 출제된다고 했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개업공개사가 전자계약을 체결하려면 태블릿 PC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휴대폰만 있어도 됩니다. 그러나 넓은 화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태블릿 PC가 사실상은 있어야 되죠.
근데 법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없어도 계약 체결은 가능하지만 휴대폰만 있어도 넓은 화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있는 게 바람직하다. 그 다음에 보수, 중개보수, 바우처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소득층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 그런 기준까지는 안 나오겠죠. 저소득층 기준이 얼마인지는. 예, 그 다음에 3번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방문하여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아닙니다. 시스템상 확정일자에다가 클릭만 하면 됩니다. 따로 확정일자 받을 필요 없고 따로 부동산 거래 신고할 필요도 없고 따로 해제 신고도 안 해도 됩니다. 전자계약서를 적으면 자동으로 부여가 됩니다. 그 다음에 확정일자 수수료도 무료입니다. 무료.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 동주민센터에 가면 600원인가 내야 되죠. 금액 600원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동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 받으면 돈 내야 돼요. 그러나 전자계약서는 돈 안 내도 된다. 5번 전자계약의 경우 종이계약서를 출력하여 보존하지 않아도 된다. 예, 맞습니다. 물론 출력해서 보존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공인전자문서센터에 5년 동안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도 또 옳은 것이네요. 옳은 게 조금은 힘들긴 한데. 자, 1번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를 신고하더라도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했는데 포상금 지급 대상이 세 개죠. 무부양 세 개가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양도 대여한 경우 세 개가 포상금 지급 대상이죠. 양수 대여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2번 포상금에 해당하는 신고 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에도 지급한다 했는데 검사가 공소 제기하거나 기소 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포상금 지급하죠. 제가 프린터 포상금 비교하는 거 내드렸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포상금 두 개 비교하는 거 시험에 한 문제는 반드시 출제된다.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하나의 사건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은 1인당 50만 원이 아니라 균분하죠. 두 명 이상이 같이 오면 두 건 이상이 접수되면 먼저 접수한 건수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도 틀렸습니다. 두 건 이상인 경우는 먼저 접수된 건수만 두 명 이상이 동시에 오면 균등하게 배분한다. 5번이 정답이네요. 등록관청은 포상금의 지급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입니다.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죠. 자, 우리 프린터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에 숫자 자꾸 찾아봐야 돼요. 거기 38번에 보면은 동그라미 3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문제에서 포상금 지급 기한은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죠. 그 다음에 1개월은 몇 번에 있습니까? 1개월은 45번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45번에 동그라미 3번 포상금 지급 기한 공인중개사법 적어놨죠. 공인중개사법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다릅니다. 이런 다른 것들을 비교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에 정답이 5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일단 답은 5번입니다. 틀린 것. 자진신고한 날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자진신고하여 2회 이상 과태료의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 면제하지 않는다. 2회가 아니라 몇 회입니까? 2회가 아니라 47번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47번에 맨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과거 1년 이내에 2회가 아니라
3회 이상 과태료의 감경 또는 면제받은 경우 과태료를 감경 면제하지 아니하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1번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기준은 400만 원입니다. 대통령령에. 법률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 2번 신고관청은 과태료의 위반 행위가 신고관청은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 등을 고려하여 개별 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 과태료인 경우에는 5분의 1 범위 내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3번 아무리 늘리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뭐 500만 원 또는 3천만 원 또는 5%를 초과할 수는 없겠죠.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액을. 자, 그 다음에 4번 자진신고하려는 부동산 등의 거래계약과 관련된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 등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신고관청에 통보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자, 거기에 3분의 1, 5분의 1이 있는데 5분의 1, 2분의 1, 그 다음에 5분의 1이 있는데 3분의 1이 아니고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56번에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 10분의 1이 있습니다. 거기에 2분의 1, 2분의 1에 보면 동그라미 3번 자격정지, 동그라미 4번 업무정지 이 두 개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고 있는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 수 있죠. 국토교통부령입니다. 근데 5번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6번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구체적 기준이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대통령령에 규정된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3번, 4번, 5번, 6번. 어떤 분이 인터넷에 자격정지가 2분의 1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올렸더라고요. 참 설명하기가 어렵나요? 그 국토교통부령에 정하고 있는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법에는 자격정지 업무정지가 6월 이내인데 국토교통부령의 구체적 기준에 보면 6월도 있고 3월도 있죠. 그래서 이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였습니다. 근데 5분의 1 보세요. 5분의 1. 5분의 1 보니까 3천만 원 그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제출 안 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2번에 취득가격의 100분의 5, 5% 이하 과태료 요 두 개는 5분의 1 범위 내에서 구체적 기준의 5분의 1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기준. 과태료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 자격정지, 업무정지의 구체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또는 5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지만 아무리 늘리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그래서 4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 5번 옳은 것은 했는데 옳은 것은 확인 설명서 작성 방법인데요. 그 서식이 세 개가 중요합니다. 서식 꼭 봐야 될 게 확인 설명서 서식 반드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전속 중개계약서 서식,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서 서식,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1호에 있죠. 이 세 개 서식 꼭 보셔야 됩니다. 세 개 서식에서 두 문제 이상 출제됩니다. 거의 세 문제 나옵니다. 각각 한 문제씩 나온다고 봐야 돼요. 특히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는 거의 한 문제 나오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서도 거의 해마다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확인설명서 서식인데 옳은 것인데 1번 대상 물건이 위반 건축물인지 여부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보는 게 아니라 건축물 대장을 봐야 됩니다.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 찍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환경조건의 비선호시설 입지조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매도 임대의뢰인에게 자료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기재한다 했는데 비선호시설은 1조 소음 진동 이게 1소진 이 1소진이 환경조건이죠. 그 다음에 비선호시설이 있는데 비선호시설은 개업공개사가 직접 확인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 그 서브노트를 한번 볼까요? 서브노트에 보면은 확인 설명서 서식이 103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103페이지에 보면은 B
비선호시설의 경우에는 동그라미 6번에 있네요. 동그라미 6번에 비선호시설이 있는데 1의 서식하고 3의 서식만 기재되는데 기본 확인사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본 확인사항은 교육공개사가 직접 확인하는 거고 실제 권리관계 동그라미 9번 그 다음에 동그라미 10번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동그라미 11번 벽면 및 도배 상태 동그라미 12번 환경조건 서브노트 103페이지 이게 세부 확인사항이죠. 이 세부 확인사항이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비선호시설은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개업공개사가 직접 확인해야 됩니다. 입지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확인해야 됩니다. 관리에 관한 사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세부 확인사항에 해당되는 것은 이걸 묻는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3번 매매의 경우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그 밖의 도시관리계획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기본 확인사항이 이 기본 확인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임대차의 경우 개별 공시지가 및 건물주택 공시가격을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 했는데 임대차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임대차의 경우는 기재하지 않는다. 서식을 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서식을 그 시행규칙 별지 서식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고 5번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지방세법 내용을 확인하여 적어야 하며 임대차의 경우도 적어야 된다 했는데 임대차는 제외합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이 취득세 내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5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6번. 6번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4번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인이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거래 당사자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 책임은 공제사업 대상이 아니다. 틀렸죠? 예, 손해배상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거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용인 직원의 고의 과실이 있거나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을 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죠. 손해 입힌 전액을 다 배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4번이 틀렸고요. 자, 그다음에 그 5번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협회의 총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에서 X로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이건 아주 기출문제 수준이니까 아주 쉬운 내용입니다. 지금 1회차 거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쉬운 걸 어려운 걸 자꾸 어려운 것만 보려고는 하지 마시고요. 다 기출문제 패턴입니다. 지금 1회차는 7번 원본을 첨부해야 되는 경우만 옳은 것은 했는데 답은 1번입니다. 부동산 중개업 휴업 신고할 때는 등록증 원본을 반납해야 됩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51번에 반납 제출 5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고요. 니은 부동산 거래 종호만 가입 이용 신청서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사본 제출하면 됩니다. 사본 몇 개 받아야 돼요? 500명 이상 이용 가입 신청해야 되잖아요. 500장 이상 사본 받아야 돼요. 원본은 중개사무소에 걸어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본 제출하면 됩니다. 원본을 제출해야 되는 걸 묻고 있습니다. 디귿에 거래종고사업자 지정 신청할 때도 자격증 사본이라고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1번에 동그라미 4번에 있죠. 동그라미 4번 4번이라고 돼 있죠. 51번에 동그라미 1번부터 3번은 제출을 안 하고 4번 5번은 자격증 사본을 제출한다고 돼 있잖아요. 4번 제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설정 신고할 때는 보정보험 증서 4번을 제출합니다. 원본 제출하는 게 아니라 4번 제출합니다.
보증 설정 증명 서류 원본은 중개사무소에 게시해야 됩니다. 원본은 4번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1번. 7번에 1번이 정답입니다. 8번. 옳은 것은 했는데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이 두 장만 하면 80점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32번에 있습니다.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32번에 보면 주거 18, 180제곱미터 초과 상놈이 욕하면서 해야 되겠죠. 상놈 주거 18, 상놈이 상놈 200제곱미터 이하는 허가 안 받고 초과는 허가 받습니다. 066 녹차 T100, 녹차 T100 100제곱미터 미식축구, 미식축구 90제곱미터 그래서 8번의 답 5번입니다. 미지정 90제곱미터 이하는 허가 안 받는다. 자, 그 다음에 기농한 임백천 기타 250 농지 500 임백천 임야천 임야천입니다. 이거 옛날 공법시험에 많이 출제됐습니다. 종전에 토지거래 허가제가 국토익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었죠. 2017년도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통합됐습니다. 따라서 8번에 5번이 답입니다.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32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9번. 옳은 것은 했는데 9번에 옳은 것은 1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받기 전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지정받기 전이 아니라 지정받고 나서 3개월 이내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승인받아야 되죠. 그리고 지정받고 나서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2번은 1,000명이 아니라 500명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10개 이상이 아니라 2개 이상 시도죠. 5 빼기 2는 3이다. 이렇게 암겠죠. 5 빼기 2는 3이다. 이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에 기출문제 수준이니까 다 있다고요.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몇 번에 있어요? 7번에 있죠. 7번. 7번에 동그라미 1번. 5 빼기 2는 3이다. 500명 이상 2개 이상을 시도해서 각각 30명 이상이다. 그 다음에 3번.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부동산 거래정보망의 가입자가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 정도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해야 된다. 예, 이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아, 할 수 있답니다. 그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8번에 있는데 지정 취소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거래정보사업자가 공인개업공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와 다른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부과한다. 틀렸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라 뭡니까? 거짓 정보를 공개한 개업공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와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8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죠. 정보 아닌 정보 이 말이 뭐 거짓 정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거짓 정보를 말을 길게 못 적어가지고 그러는데 이게 정보 아닌 정보라고 하는데 이게 거짓 정보 의뢰받은 정보가 아닌 정보를 공개한 이 말이죠. 의뢰받은 개업공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가 아닌 정보를 공개한 경우 즉 거짓 정보 공개한 경우는 지정 취소도 할 수 있고 플러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합니다. 그래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X입니다. 9번에 답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10번 전속중개계약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전속중개계약은 체결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다만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반드시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고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유효기간은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이죠. 예, 문제에 4개월로 약정했으니까 4개월 가능하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은 전속중개계약서와
확인 설명서는 3년 보존, 거래 계약서 5년 보존이고요. 매수 신청 대리 관련 서류 모조리 5년이죠. 매수 신청 대리 사건 카드,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 확인 설명서, 매수 신청 대리 행정 처분 대장 5년 보존입니다. 3년 보존 두 가지 기억하면 되겠죠. 3년 보존 두 개, 5년 보존이 네 개입니다. 3년 보존이 전속 중개 계약서와 확인 설명서입니다.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3년 보존이고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5년 보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니까 을이 일간신문에 공개한 경우 지체 없이 갑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네, 정보를 공개했으면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3번이 답입니다. 4번 비공개 요청하지 않는 한 7일 이내에 공개해야 됩니다. 7일 이내에. 지금 10일 이내에 공개했기 때문에 잘못된 거죠. 7일 이내에 공개해야 된다. 그 다음에 5번은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이게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X입니다.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11번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5번입니다. 총회 의결 내용은 10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0번에 1번에 있습니다. 50번에 1번에 보면 총회 의결 내용은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 보고고요. 자격 취소의 경우에는 50번에 2번에 보니까 5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죠. 지체 없이 보고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12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몇 개인가 했는데 기억에 광역시 과밀억제권에게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그리고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3억 9천만 원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 상가금리적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3억 9천이 아니라 5억 4천으로 바뀌었죠. 5억 4천으로 바뀌었습니다. 3억 9천이라고 해서 X입니다. 기억은. 그게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몇 번에 있습니까? 그게 바뀐 게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만 봐도 80점은 받을 수 있다고 했죠. 29번. 29번에 거기에 서울은 보니까 9억원 이하, 과밀억제권역은 6억 9천 이하, 광역시인데 그 세파화, 세화판대, 세파화, 뭐 암기는 어떻게 되는데 세파화, 이 세 개는 세종, 파주, 화성은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습니다. 기타 지역은 3억 7천입니다. 거기에 주택하고 나와 있는데 이거 숫자 최근에 바뀌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광역시하고 세파화 세종 파주 화성은 5억 4천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되고 5억 4천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적용 안 되고 물론 초과해도 적용되는 게 6가지가 있기는 하죠. 대항력 뒤에 나오니까 문제 그때 보기를 하고요. 대항력하고 계약갱신요구권 3개의 차임액을 연체했을 때 해지할 수 있는 것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해 주는 것 상가금리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할 수 있는 것 권리금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할 수 있는 것은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기억이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리언은 상가금리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 면제를 받을 임차인의 보증금과 차임이 있는 경우는 환산한 금액의 합계가 서울특별시 6,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2,2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맞습니다. 디귿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대리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6개월입니다. 6개월. 6개월이 6개월 많이 안 찾아봤는데요. 우리 프린터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6개월이 어디에 있습니까? 6개월 42번에 42번에 동그라미 14번 42번에 동그라미 14번
있죠. 14번에 6월입니다. 6월. 자, 그 다음에 리얼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10년입니다. 10년. 그래서 기억 하나만 틀렸네요. 기억. 광역시하고 세파화, 세종파주 화성 얼마라고요? 5억 4천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고요. 12번에 13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에 관한 규칙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2번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위임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협회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 업무 개시하기 전에 하는 게 아니라 미리 해야 됩니다.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6번 맨 마지막에 보면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6번에 보면은 동그라미 3번에 보면은 보정 설정 시기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은 업무 개시 전에 하는 게 아니라 미리 한다는 말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하기 전에 미리 보정 설정을 하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서에 보정 설정 증명서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6번에 1, 2, 3번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도 미리 보정 설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미리 해야 됩니다. 13번에 2번이 답입니다. 14번입니다. 반드시 등록 취소해야 되는 것 답 2번이네요. 반드시 등록 취소해야 되는 거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는 16번에 있네요. 16번. 16번에 보면은 해부결의 소양 없이 해부결의 소양 없이 해산, 사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결격 사유, 이중 등록, 이중 소속 등록증 양도되어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거나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속 공개사로 하여금 업무를 하게 한 경우 이 법에 의하여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 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때에 취소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입니다. 이거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이거 행정 처분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15번도 자격정지 기준. 자격정지는 우리 19번에 있습니다.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19번에 보면은 자격정지가 있는데 자격정지 거기에 보면 이중금인 확인서 이렇게 암기를 했는데 구체적 기준이 6개월짜리가 3개, 국토교통부령의 3개월짜리가 3개입니다. 이중소속, 이중계약서, 금지행위인데 금지행위는 다시 매무수거 관직상투가 있죠? 매무수거 관직상투, 매무수거 1년에 1,000만 원, 관직상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인장등록 위반, 확인설명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거나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니언이 틀렸네요. 니언. 1번은 기억은 이중소속 6개월 맞고요. 니언은 확인 설명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경우는 3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보수 초과는 뭡니까? 금지행위니까 6개월이죠. 6개월. 그 다음에 리얼은 거짓계약서 이중계약서 6개월이고요. 쌍방대리 금지행위니까 6개월입니다. 맞는 거 2번이네요. 기억하고 디귿이 맞습니다. 이게 순서대로 이중금인 확인서 앞에 6개월 뒤에 3개월입니다. 이게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그러니까 이런 게 출제될 수 있죠. 자, 다음은 16번 보겠습니다. 16번. 틀린 것은 했는데 이번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를 할 경우 등록증을 첨부해야 된다. 이미 휴업신고, 폐업신고 할 때 다 첨부해서 반납했죠? 휴업신고에서 반납했기 때문에 변경신고, 재개신고는 다시 반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반납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1번에 보면은 반납, 제출 전부 해야 되는 거 다 적어놨습니다. 거기에 27번을 볼까요? 27번, 28번에 이미 반납했잖아요. 그래서 29번, 30번에는 미반납이라고 돼 있죠? 29번, 30번에 미반납이라고 돼 있잖아요. 재개 변경 신고의 경우는. 그래서 2번이 답이고 26번. 자, 그 다음에 17번은 답이 1번입니다. 등록할 인장은 원칙적으로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의 실명도장이어야 됩니다. 개인은. 법인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되죠. 법인의 대표자 인장이 아니라 법인의 인장이어야 합니다. 법인의 인장. 그래서 17번에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8번. 18번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1번입니다. 양벌 규정은 과태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벌 규정은 법제 50조 양벌 규정이라는 게 뭡니까? 양쪽을 다 벌하는 게 양벌 규정이죠. 즉 직원이 잘못했는데 사장까지 벌하는 게 양벌 규정입니다. 반대로 사장이 잘못하면 사장만 벌받고 주인은 벌받지? 사장만 벌받고 직원은 벌받지 않습니다. 사장이 잘못한 경우에는. 자, 그리고 과태료는 양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벌 규정 보면 법제 50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속공인회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법제 48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 49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업공인회사에 대해서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업공인회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양벌 규정은 징역 벌금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거지 과태료는 양벌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래서 18번에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19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은 손해배상 보증 설정은 업무 개시와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업무 개시 전에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인이 아닌 자는 5천만 원 이상이 아니라 1억 원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은 공탁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는 30일 이내가 아니라 15일 이내에 부족한 금액을 보전해야 되고요. 4번 지역농협은 1천만 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5번 중개행위에 따른 확인설명 의무와 그 위반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의무는 중개의뢰인이 개업공개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예, 맞습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20번입니다.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교환은 평균가액이 아니라 거래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하죠. 거래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동일한 중개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와 임대차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거래금액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매매에 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민법에서는 점유 개정이라고 하죠.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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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들어가야 됩니다. 동일이라는 표현이. 자, 그 다음에 3번 주택 외에 중개상물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물행위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한다. 예, 주택 외에는 국토교통물행위로 정합니다. 매매든 임대차든 모두 0.9%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주택 외의 중개상물의 보수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9 이내에서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중개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맞습니다. 5번 주택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중개보수는 1000분의 9가 아니라 1000분의 8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21번부터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그 오늘 내드린 지문 한번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프린트 한 장 더 받았죠? 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